안녕하세요. 아빠크래프트 TV의 아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은 아크가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던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인 라이트박스와 라이트박스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전 두 영상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라이트박스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면 초보자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도 가족, 지인, 친구, 풍경 등을 그리는 데 있어 쉽고 간단하게 그림 이론이나 다년간의 숙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림을 그리는 본연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아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트박스를 활용하여 가족 성장 앨범을 만들어가는 여러가지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그러려면 라이트박스가 있으셔야 하는데 라이트박스를 구입하시거나 제작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쉽게 그림을 그리는 한 방법인 라이트박스의 세계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네 부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상부의 띠의 내용처럼 라이트박스에 대한 소개, 라이트박스 구입, 납땜 없는 라이트박스의 제작, 납땜을 하는 라이트박스의 제작,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름 생각하며 정리하였습니다.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 보셨으면 합니다. 라이트박스는 6면의 네모 상자 위에 한 면은 투명판으로 막고 내부에서 빛이 나오도록 한 다음 투명한 판 위에 대상을 두고 새어나오는 빛을 활용 그림 등을 그리도록 만든 박스입니다. 빛의 투과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의 산물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라이트박스는 셀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해온 방법입니다만 이러한 빛의 투과성을 이용한 작업 방법은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그림 그리기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라이트박스를 구입하거나 제작할 때 다음의 것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뿜어져 나오는 빛이 눈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그림을 그릴 때 자세가 피로함을 적도록 할 것.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구입하시거나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라이트박스는 다음의 구조를 가집니다. 1. 적절한 빛의 색이 2. 빛을 가리는 가림막 3. 그림 그리기에 편한 기울기 이상을 생각하여 구입하시거나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트박스를 구매하시려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 올린 두 개의 영상 조회수 합이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라이트박스에 관련된 많이 본 영상 중 몇 년이 지난 영상조차 총 조회수가 몇천 단위더군요. 아크가 라이트박스를 추천한다고 이 시점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는 슬프지만 없을 겁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제품은 1년 조금 넘게 저도 아이들도 써보니 그럭저럭 추천드려도 욕은 먹지 않을 듯해서 추천드립니다. 아크가 예전에 사용해왔던 라이트박스들은 뒤에 납땜하는 제작기에서도 나오듯이 형광등으로 만들어진 라이트박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저도 이 영상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 요즘은 LED를 사용하는 것이 많더군요. 이 제품 역시 LED를 사용한 것이고 가격도 높지 않아서 구입. 한동안은 큰 따님이, 지금은 작은 아드님이 간혹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 조절은 3단계까지는 가능한데 저는 최대 밝기에서는 밝기가 좀 약하다고 느끼는데 아이들은 최대 밝기에서는 너무 밝다고 하더군요. 그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4.5V급이라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면 가벼워서 휴대하고 들고 다니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길 테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그림을 그리는 판이 아크릴로 되어 있어 스크래치와 변형에 취약하고 얇아서 파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크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대략 100%? 그래서 DIY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크는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라는 4년 된 이 채널보다 오랜 기간 틈틈이 진행해 왔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만화도 준비하였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를 오프라인으로 그리는 지금의 방법을 염두에 두고 부인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제작 영상은 몰라도
이 라이트 박스에 대한 영상은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프로젝트 그림에 진심인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림 그리기 영상을 통해 입시나 전공자가 아닌 취미로서의 그림 그리기라는 새로운 숙련법을 제안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박스가 있으셨으면 했기에 쉽게 제작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제안 드리고는 있지만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완성도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제작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얘기 드린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뒤에 납땜을 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작을 위해 일단 다이소에서 적당한 상자를 구입했습니다.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려면 구입하셔서 보완 후 사용하시는 것이 나을 듯해서 이런 상자를 구입했습니다. 먼저 저는 책상을 사용할 때 장시간 그림을 그리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뒤쪽이 약간 들려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직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시간 그림을 그리기 편합니다. 목 디스크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더군요. 제가 사용하는 책상에 3개 중 2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장시간 책상에서 작업하시는 일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뒤에 제작법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 상자의 윗면에 투명한 판을 올려야 해서 오픈된 윗공간 약간 아래 구입한 투명한 판의 두께와 같은 길이의 아래쪽에 투명한 판이 걸릴 수 있도록 나무를 덧댑니다. 여기서 사용한 나무와 투명 아크릴은 큰 문구점에 가면 조형, 모형용, 제작용으로 나무와 아크릴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판은 최소 3mm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자 자체의 기본적인 강도가 약해 보여서 다이소에서 산 검정 나무용 페인트와 바니쉬를 칠해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룸 보호를 위해 이전에 올린 DIY 제작 영상들 중 조명을 제작할 때 구입한 광학산 시트가 있어 이를 아크릴판 아래에 부착 사용했습니다. 광학산 시트의 구입엔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론 한 마에 2만 몇천 원의 택배비까지 추가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학산 시트가 없을 경우 영상처럼 LED 위에 A4 종이를 약간 띄어서 고정하거나 얇은 불투명 아크릴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형광등 라이트박스를 사용할 때도 A4 종이를 이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자 밑에 음악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반사된 빛을 위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라이트박스의 아래 상자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라이트를 밝히는 부분을 제작해야 되는데 납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USB LED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변 광량입니다. 저 역시 사진을 업으로 하다 핸드폰 영상을 촬영하게 되니 광원에 보조용 라이트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더군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알아보다 찾게 된 것이 이 제품입니다. USB를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여 종류별로 몇 개씩 구입해두고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세 종류인데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더군요. 이 중 가장 크고 긴 것은 발열이 제법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급 이하에서는 발열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4구형 USB 멀티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은 대략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USB 2.0이고요. 발광만 하는 USB이기 때문에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연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작하면 납땜을 하지 않는 방식의 라이트박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 드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해 보면 웬만한 제품의 구입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웬만한 구입용보다는 밝기가 밝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납땜하는 제작편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LED를 구입하실 때 화이트라고 적힌 것에는 여러가지 색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웜 화이트는 따뜻한 하얀색 정도일 텐데 이 LED는 3000K 정도의 붉은 빛이 많은 하얀색입니다. 쿨 화이트는 차가운 하얀색이고 이 LED는 6000K쯤에 약간 푸른빛이 도는 하얀색입니다. 이를 참고해주세요. 납땜을 하는 라이트박스 제작법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존 20년 이상 된 라이트박스 업그레이드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으로 라이트박스를 제작하는 박스부터 제작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선 영상과 외부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나무박스는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라이트박스는 제가 약 20년도 전에 구입한 라이트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이런 모델의 라이트박스는 속에 여전히 영상과 같은 원형의 형광등이나 길쭉한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델의 라이트박스를 지금 구입하시는 것은 가급적 말리고 싶습니다. 예전에야 이 모델이 일반적이고 독보적이었지만 LED라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굳이 이렇게 무거운 고정형을 비싼 비용을 쓰며 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품이 있고 아이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LED바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LED바를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LED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대량으로 LED바를 구입해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웜 화이트라고 샀는데 이게 왜 웜 화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붉은 빛이 많아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낭패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LED는 웜 화이트, 쿨 화이트, 일반 화이트가 있습니다. 웜 화이트는 따뜻한 하얀색으로 예전 전구색의 색온도 3000K의 약간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쿨 화이트는 차가운 하얀색으로 주광색, 색온도 6000K 정도의 파란 기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는 파는 곳이 적던데 4500에서 5500 사이의 색온도를 가집니다. 웜 화이트는 눈이 피로하지 않는 색이지만 붉은색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차가운 화이트는 밝기가 밝아 보여 잠시 보면 좋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라이트박스는 일단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위를 제작하기 위해서라면 일반 화이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1번으로 추천드리고 찾기 힘들면 쿨 화이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다음에 쓸 일이 있다는 전자하에서라면 저도 실패 후 경험한 두 개의 웜 화이트와 쿨 화이트를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작 당시 웜 화이트 밖에 없어 사용했다가 나중에 쿨 화이트를 구입하여 보완 제작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웜 화이트는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쿨 화이트가 밝기를 보충해 준 것 같은 오히려 득이 된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LED바를 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라이트박스에서 그림을 그리면 촬영을 함께 합니다. 해서 이전 DIY 영상으로 제작했던 스튜디오형 작업대 위에 조명들이 있습니다. 위에 조명이 있으니 라이트박스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 더 밝을 필요가 있어 좀 과도하게 LED를 사용한 것이니 혹시나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셔도 웬만한 형광등 라이트박스들보다는 밝을 겁니다. LED바에는 자르는 면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납땜해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크는 12V LED바에 단색 12V LED 리모컨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리모컨 컨트롤러는 영상처럼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에 이렇게 납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D바는 영상처럼 납땜하지 않아도 되는 LED 스트립 커넥터라는 것이 있어 스트립 커넥터를 사용하면 굳이 납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지금 제가 이사 중이라 주문해서 사용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추천드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른 DIY 영상을 제작할 때는 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라이트박스 제작에 LED를 고정형 컨트롤러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전체를 컨트롤했습니다. 이 편이 제 사용 방법에 맞는 것 같아서 사용했는데 고정형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스터처럼 더 밝게 쓰는 부분을 만들려고 기존의 스위치 뒤에 LED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여기를 꺼두고 저는 좀 더 밝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또한 LED는 DC 전원을 쓰고 일반 가정집은 AC 전원을 씁니다. 그래서 LED 컨버터가 필요한데 저는 남는 노트북 어댑터가 많아서 그냥 어댑터에 연결하여 쓸 수 있도록 잭을 달았습니다. 리모컨의 마감은 찍찍이 테이프와 전원부의 마감은 에폭시 본드로 접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되어 소개된 부품들은 모두 알리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를 알리로 걸어두는 이유는 제가 알리에서 찾아서 구입해서이기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광고를 받아 제작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도 있어 그렇습니다. 알리가 배송까지 시간이 걸리니 혹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한 곳에 제품명을 확인, 카피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트박스에 대해 소개 및 구입, 제작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제작하시는 것도 간편하게 구입하시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괜찮을 겁니다. 아크는 이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해 가는 중이라 그렇게 소유하신 라이트박스를 다양하게 활용,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네요. 아크는 쓸데없이 기승전결의 구조에 목숨을 거는 인종이라서 이 라이트박스 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라이트박스 드로잉, 일명 트레이싱으로 펜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펜과 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크는 작업하러 갑니다. 굿잡!